우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5년 전이거든요. 제가 찾아봤더니 2016년 네. 방콕에서 그때 뛰던 팀 제가 취재하러 우근 선수 취재할 겸 현장 가가지고 그때 인터뷰하고 5년 만인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최근에 100호 골 기록한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진짜 이게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사실 좀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기록이고 그게 의미가 깊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보면 일단 우근 선수 저는 직접 가서 만나서 인터뷰도 예전에 5년 전에 하고 했었지만 그리고 제가 그 후로도 계속 우근 선수 관심 있게 보고 했지만 아직 한국 팬들분들 중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9년째 태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정우근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이제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대전에서 17살 때까지 이제 축구를 하다가 브라질로 유학을 갔다가 이제 그 유학 끝내고 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저는 지금 우근 선수의 어떤 커리어를 전반적으로 지금 단순히 백호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쭉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선수도 우리가 있고 이런 소중한 선수도 있고 어떤 이런 축구인으로서 이런 길을 가는 선수도 있고 이런 길도 있다. 이런 걸좀 많은 축구 선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태국에서 9년 동안 뛰고 있다고 했는데 그 9년 사이에 뛰었던 팀들이 어떤 팀들이 있었나요? 9년 사이에 태국에서. 방콕에 있는 라프라차 팀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 파타야 근처에 있는 네이비라고 해군 팀에 있었고, 네. 다시 이제 방콕 근처로 와서 이제 나콘파톰이라는 팀에 2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콕에 BBCU라는 팀이 있었고, 네. 네. 이제 PTT 라용이라고 파타야 옆에 거기에 1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에 잠깐 있다 와서 아유타야라는 동네, 아유타야 팀이 있었고 네. 네. 치앙마이로 갔다가 이제는 수코타이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 9팀을 거친 거네요? 8팀입니다. 8팀. 아, 8팀, 죄송해요. 8팀을 거친 거네요? 그럼 되게 그게 아무래도 이제 타이 리그에서는 우근 선수가 이제 용병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팀을 자주 옮기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어때요? 아, 여기는 그래도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계약을 거의 1년씩 하는 편이에요. 2년도 하기도 하지만 1년씩이라 재계약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저는 그때 이제 좀 이쪽 팀에서도 뛰어보고 이제 저쪽 팀에서도 뛰어보고 제그 목표에 맞는 그 스타일에 맞는 팀을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고 좀 그럼 불안한 면도 좀 있겠어요. 선수로서 계약이 1년씩이면 이 계약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불안함도 있고 그런 게좀 외국인 태국에서 뛰는 우근 선수 포함한 외국인 용병 선수들한테는 좀 힘든 심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네. 어떤가요?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 있죠. 왜냐면 이제 부상을 한번 당하면 이제 그게 내년 계약하는 거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더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 아무튼 제가 이제 저는 2016년에 갔을 때도 그 아까 말했던 팀 중에 중간 정도에 있었던 팀에 있을 때 제가 갔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 좀 어떤 1년씩 용병으로서 외국 리그에서 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100호를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장하게 생각을 하고 좀더 많은 분들이 이 기록이나 우근 선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태국에서 뛰었던 8개 팀 한번 전반적으로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더 넓게 일단 우근 선수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대전에서 17살까지 축구를 하고 그 후에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태국 리그에 인연을 맺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좀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 그다음에 제가 이 인터뷰를 특히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축구 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5년 전에. 지금 한국 축구 유망주, 그러니까 축구 유소년 선수들 중에
뭐랄까 유럽으로 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K리그로도 가기 어렵고 해서 실제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그걸 고려하는 그래서 그런 선수들에게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갈 그 시점에는요, 브라질 유학이 엄청 유행했을 때, 붐이 일어났을 때고, 브라질 그 한국에서 월드컵 한 그 시점으로 브라질 유학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기회에 따라서 가게 되어서 1부 리그에서도 뛰어봤고 2부 리그에서도 뛰어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차고 유망주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그 시점에 이제 경쟁에서도 좀 밀리고 하면서 제가 좀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한 22살 정도, 한두 살 정도인데 딱 그때 그 시점에 제가 잘 알고 계신 지인분께서 태국이라는 나라도 있다. 여기 축구도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발전하는 단계니까 한번 와서 도전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저도 그때 그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여기서 안 되면 끝이다 그런 심정으로 그냥 바로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커리어의 스타트고 지금 태국에서 백호골이라는 어떤 큰 이정표를 세우고 나서 돌아보면 어때요?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때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진짜 감사할 정도로 그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응원도 받으면서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는 축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태국을 좀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저한테 제가 그 우군 선수하고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질문하신 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걸 궁금해할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때 당시에 가서 현장에 가서 경기도 직접 봤지만 정말 태국도 축구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고 팬들이 엄청 경기장 꽉 차고 막 이랬던 걸 제가 직접 봤었는데. 태국 지금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국에서도 뛰었었잖아요. 최근에 한 2, 3년 전인가? 이제 2, 3년 됐나 벌써. 아무튼 그런 걸 봤을 때 태국의 축구에 대한 인기나 태국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여기는 진짜 태국이 제1의 스포츠라고 불릴 정도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도 많은 발전을 하고 또 투자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좀 유럽에서 탑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이 영입을 하는 편이고,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은 못 되지만, 이제 곧 열리고 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도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는. 그리고 또 축구 그 경기장도 딱 축구 전용 구장으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안 오시더라도 운동장이 꽉 차서 그런 축구 열기를 좀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그리고 그 저희가 갔을 때도 한국 선수들이 우군 선수 말고 몇명더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거기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좀더 있나요? 같아요. 네, 지금도 10명 이상 이렇게 뛰고 있는 선수들 태국 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10명 이상 뛰고 있는 많아요. 네, 거죠? 태국 축구도 이 감독님들도 한국 선수를 많이 선호하고요. 동남아시아도 이제 점점 축구에 대한 열기나 투자나 이런 게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질문 주신 분들 중에도 실제로 태국이 가장 동남아시아 축구 중에서 가장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축구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 선수들이 10명 이상 진출해 있는 리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우군 선수가 처음 태국 리그에 갈 때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선수들, 유소년 선수들, 내가 더 이상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갈지 이분들도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군 선수가 하는 일이 그분들에게도 길을 잘 닦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군 선수 얘기로 좀 돌아와서 우리가
저기 아까 여덟 개 팀을 거치면서 9년 동안 100골을 넣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약 기간이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짧기도 하고 해서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순간들이 좀 있었나요? 되게 어려웠던 일들이나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처음 태국에 왔을 때요, 일단 첫해때그 팀에서 이제 좀 월급 문제, 재정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못 받던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도 어렸고, 뭐 이런 것, 저런 거잘 모르는 나이라, 그냥 축구만 해서 빨리 경기 한 경기라도 더 뛰어서 제 이름을 날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커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팀에 있었을 때 개인 성적보다 이제 팀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용병으로서 이제 좀 책임감도 크고 좀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번 나콘파톰에서 있었을 때 8경기 연속 골을 넣어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8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이제 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좀 개인적으로 슬럼프가 왔었던 것 그리고 지금 그 우구 선수 커리어에서 1부 팀도 거쳤었고 2부 팀도 거쳤고 많은 팀들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같아요. 근데 그 2부 팀이 승격을 확정짓는 골을 기록한 적이 최근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예. 네. 그런 순간들은 되게 선수로서 정말 뿌듯하고 흐뭇하고 할것 같아요. 어떤가요? 항상 골 넣을 때는 이제 그 짜릿함도 있고 이제 기쁜 마음이 많죠. 근데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생각나고 이런 특별한 순간에 골을 넣으면 그런 감정들도 좀 더블로 오는 것 같고 그 팀에 아 진짜 큰 도움이 되었다. 1년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에 좀 팀에 도움이 되었다. 그런 감정이 좀더큰것 같아요. 지금 현재 뛰고 있는 팀은 어때요? 상황이 순위라든지 어떤 다음 시즌 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팀도 이제 스코타이트라는 팀이라서 2부 리그거든요. 작년까지 1부에 있다가 이번에 강등되어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성적은 지금 2등이고요. 1등, 2등만 이제 다이렉트로 승격을 하는 거고 이제 3, 4, 5, 6팀만 플레이오프를 해서 3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직까지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팀 성적도 괜찮고요. 우군 선수가 그 팀의 승격을 확정짓는 골 넣었던 팀이 저번 팀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맞죠? 그럼 저번 팀을 승격시켰고 지금 현재 뛰고 있는 팀도 지금 2위면 이대로 끝나면 또 승격을 하네요. 네, 지금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이대로 가서 승격을 한다면 이제 또 승격을 두번 연속으로 시키는 거고요. 승격 근데 또 전문가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근데 또 이제 작년에 승격을 시켰던 그 감독님께서 이 팀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 팀을 승격시켰던 그 감독님하고 그 팀의 승격을 확정지었던 공격수가 지금 이 팀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또 승격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2위니까. 언제 정도 되면 확정이 되나요? 승격 여부가. 아직 지금 전반기도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내년 4월에나 이제 시즌이 끝나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리그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바람에 아, 그 바람에. 네. 이게 그 바람에 늦었죠. 그런 거군요. 이번에 꼭또 승격을 이뤄가지고, 그, 우근 선수 꼭 승격 전문가로, 100골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가졌고, 그 타이틀도 이미 가지고 있고, 아시아인 최초라면서요, 기록이 또. 네, 아시아인 용병으로서 타이 리그에서 최초로 세운 기록이니까, 그런 기록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가는 팀마다 팀을 승격시키는 선수로 하면, 정말 또 태국인 팬분들한테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팬분들한테도 되게 너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 선수가 다른 나라 리그에 가서, 그 가는 팀마다 지금 막그 2부 리그에 있던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을 시키고 있으면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꼭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꼭 그 소식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승격이 꼭... 확정되면 또 인터뷰해요 우리. 그리고 태국 이야기를 잠깐 좀 했었는데 조금 태국 이야기 우리가 한국 이야기도 잠깐 하기 전에 태국 이야기 잠깐 조금만 마무리를 하자면 그 태국 리그에서 지금 아까 한 10명 정도 되는 선수들이 뛰고 있다고 했었는데 조금 뭐랄까 그 태국 한국 축구 선수 한국 팬들이 이제 태국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쉽거나 거기서 선수로서 활약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태국 말고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한국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저도 잘 그런 정보를 잘 모르고 있는데 한국은 더 머니까 그 정보가 가기까지 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 해야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실까 그걸 빨리 하루 빨리 저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그래서 제가 사실 5년 전에 제가 우승 선수 인터뷰를 해서 갔을 때 그 취지 그때 당시에 취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도 지금이랑 비슷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유튜브로 저희 유튜브로 이거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팬분들이라도 지금 태국이라는 무대에서 100골을 아시아 선수 중에 최초로 100골을 넣은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고 그리고 거기 그 리그에 10명 넘는 한국 선수들이 뛰고 있다라는 거 태국 그리고 태국만이 아니라 지금 싱가포르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 태국 뭐 그다음에 동남아의 곳곳에서도 뛰고 있고 그 선수들도 좋은 기록들을 충분히 남기고 있고 좀 우근 선수의 이 인터뷰나 그런 이야기들 기록들을 통해서 좀 한국 축구 팬분들이 동남아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우 선수가 그래서 또 계속 골 기록을 또 계속 빨리빨리 또 더 많이 늘리고 또 승격시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선봉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